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22일입니다. 지금 6시 20분이고요. 식사동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입니다. 흐려있고요. 비가 이미 좀 왔고, 7시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동구, 일산 동구 위시티 사러 80. 이곳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갔네. 가로등이 소등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땅은 촉촉합니다.
거긴 뭐 너무 밀지 마. 양이가 벌써 나와 있네. 양이야, 가지 마. 너는 뭐 나만 보면 가냐? 양이야, 양이야. 여기 쳐다봐. 양이야. 양이야, 여기, 여기.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양이야, 레이저. 너 안 들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양이야, 옳지? 아니야? 아니네. 레이저 발사! 양이야, 레이저 발사! 안 할래면 말고. 너는 오늘 뻥칠 수도 있다. 삼단지 어머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거든. 내가 말 시키니까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내 말은 잘 안 들어. 인생 여행 티켓 하나 들고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났네. 인연이라고 만난 친구들 우리 모두 여행 끝에 서 있네. 인생 여행 끝날 즈음에
추억인가. 그래서 마 잡고 가고 싶네. 내 손을 잡아준 그대는 내 인생에 좋은 친구였어. 알 수 없는 여행, 인생 여행 티켓 하나 들고,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났네. 인연이라고 만난 친구들, 우리 모두 여행 끝에 서 있네. 인생 여행 끝날 쯤에 미움도 아픔도 하나의 추억인걸. 그때 손만 잡고 가고 싶네. 내 손을 잡아준 그대는 내 인생에 좋은 친구였어.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일찍부터 와서, 고양이가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 우산 큰 거 갖고 오셨네. 그냥 나가 보니까 비가 오는 거야. 글쎄. 또 우산 갖고 왔네. 아이. 밤에도 조금 내렸나 봐요. 예. 촉촉하더라고. 도로가 예. 비치더라고. 예. 근데 여기도 촉촉해. 딱 걷기가 좋아. 이렇게 해피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꽃만 두 송이. 예. 오래됐어. 완전 폐농이야. 왜 이렇게 되겠지? 아주 찰랑찰랑하니, 찰랑찰랑하니 잘 만드셨더라고.
아주 찰랑찰랑하니. 그거 몇 명 먹은 줄 알아? 7명 먹었다. 아니 그거를 방앗간에도 안 가고 혼자서 그렇게 다 만드셨대잖아. 목을 딱딱 서 보면 고개 느낌이 잘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명 동태포도 나가 지지미도 붙였어. 배달 금액을 맞추려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그거 하나 들고 왔더니 제법 되던데요. 큰 팩이니까. 대구포는 엄청 비싸더만. 나는 추석때 해놓고 그냥 있어 냉동에. 빨리 내가 샀는데 우리 언니가 또 잘 샀다는 거야. 근데 하기 싫어가지고.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아, 가시마자 이거 좀. 혹시 효과가 저희 집 앞에 나갔지. 근데 언니가 가방 하라고 줬는데. 아, 나만 집에 가져가니까 미안하잖아. 여기 운동하러 가는데 지금 우다가 여기서 만나는데. 물고기가 걸어놨어. 이웃이 그러니까. 뿌려먹어. 그러니까. 아유, 부릴 때 부릴 부릴 게 무슨 부. 감사합니다. 아. 네, 아예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내가 늦게 나와가지고. 벌써 7시야. 그러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들이셔. 어깨 아프게. 아, 저건 무겁겠어. 무거워요. 엄청. 예. 누가 3중으로. 브랜드 없는 거네. 그 맨발 걷기 운동 본부에 그 휠링 음악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그게 그 태계원 지회장이야. 그 여자분이 지회장으로 돼 있고 남자분이 이제 같이 저기 하는데. 아마 성악을 전공하셨나 봐. 그래갖고 계속 그분들이 음악회를 그 힐링 음악회를 이분들이 하시더라고. 맨발 걷기에 무슨 행사했을 때. 그리고 또 저기 한학에서 한학에도 하고 뭐 여기저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학에 암 힐링 센터를 하고 있더만. 경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못 봤지. 이때. 그래서 어제 내가 그 부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같은 대원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11월 달에 한 개야 병원에서.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받아준다고 이번에 그냥 퇴원을 시키나 봐. 시키면은 가까운 울산이 진출을 가라 그랬대. 진출을 가라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 오지도 못해. 왜냐면 이제는 자기가 그러니까
애들 위해서 그냥 조금 사는 날 동안 같이 있어 주겠다고 그렇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거기를 한번 알아봤어. 알아봤더니 그렇게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거야? 계속 한대. 계속 내려? 계속 아,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1박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머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 뭐 단체 못 받는 6개월도 있기도 한대. 그래서 그분 누가 하냐 그랬더니 그 태계원 지휘회장인 이재숙 그분이 하더라. 그래서 이재숙하고 남양유는 부부인데 그분들이 힐링 콘서트를 계속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통화를 해보라고. 지금 부회장님 한 분은 박동창 씨하고 계속 지금 순회를 하고 있어요. 전국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분도 암 치료돼 갖고 그분은 이제 수술 저기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자연식하고 이거 하고 해갖고 입원하면 치료를 받았더라고. 그래갖고 그 활동을 지금 계속해.